11월 14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23% 상승한 2433.25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2.55% 상승한 794.19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금일은 코스피는 기관, 코스닥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양대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최근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를 따져봐야 되는 동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해 지수와 해당 업종의 연속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반대로는 단기 매매 자금으로 평가되는 미수금이 10월 중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잔고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증시에 다가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SK온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K온의 미국 법인이 전기차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미국 조지아 중에서 운영 중인 공장에 배터리 생산을 축소하고 일부 직원은 휴직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 수요에 따른 조정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여겨지는데 관련되어서는 보조금, 정치적 이슈 등 내용에 전기차 수요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조치와 관련되어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되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내용과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변동성이 큰 국내 증시에 경쟁력을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시사할 수 있는 등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의류 AI 관련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시장 흐름이 강세임에 따라 약세인 테마는 따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시간 기준 금일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연준 주요 위원들의 연설 또한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물가와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장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일정이라는 점을 인지한 채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